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중국 선종의 개조인 달마대사의 법문을 기록한 선어록이 있습니다. 유명한 달마대사 혈맥론이라는 건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서 원불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도대체가 속을 알 수 없는 놈. 기분이 좋으면 온 세상을 제 몸 아끼듯 포용하다가도 한 번 삐치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조차 남에게 양보하지 않으니. 네, 달마대사 혈맥론에 담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제 책입니다. 제 신간인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에 담은 법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어쩜 이리도 내 마음을 잘 표현해 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덧붙여서 달마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찾지 않나니 부처를 찾으려거든 오직 마음만 찾아라. 다만 이 마음, 마음, 마음이 부처일지니 마음이 이는 때는 곧 죄가 생기는 때이다 라고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내 자신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될 거고요. 자, 진정한 마음 공부를 할 준비 여러분 되셨습니까? 오늘도 마음의 행복을 찾는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그리고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또 나쁜 습관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삶을 좋은 쪽으로도 또 나쁜 쪽으로도 결정짓게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반복도 반복이잖아요. 반복해서 이 원불대를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공부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졌던 불교의 가르침들도 자연히 여러분 그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죠. 수행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원불대와 공부하는 습관 여러분들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불교 용어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기초 교리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풀러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불교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은 1. 우연론. 모든 것은 우연의 소산이다. 2. 신의 설. 모든 것은 초월자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3. 의지 행위설.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4. 숙명론. 모든 것은 자신의 과거나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따라 좌우된다. 정답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의지행위설.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불교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잖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연론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의 소산이다라고 했는데 그런가요?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항상 인연을 얘기하죠. 네, 인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인연이다. 오죽하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겠어요? 옷깃만 스쳐도 뭐 그 삼천생의 인연이 있다라든지 삼천년의 인연이 있다라든지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인연으로 설명이 됩니다. 네, 인연으로 설명이 되고 이제 이것을 보통 보편적으로는 인연이다,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보통 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연하여 일어난다 해서 연기인데요.
이 우연론 모든 것은 우연의 소산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인연의 소산이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서로가 돌고 도는 많은 연기적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일어난다. 연하여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신의설이에요. 신의설은 말 그대로 신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초월자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교적 가치관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부처님께서 사문이 되러 그 성을 넘어서 출가하실 때 그때 생각하기를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다못해 물도 밖에다가 내놓으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는 거기에 오래 두면은 물이 썩고 거기에서 벌레도 나고 이렇게 해서 자연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누군가가 꼭 나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 산은 왜 누가 만들고 또 저 바위는 또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나를 낳은 것은 바로 부모님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은 모든 것들이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왜 꼭 누가 만들었느냐. 부처님이 생존해 계시던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누군가가 있어서 그 한 분이 절대자가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반기를 들고 아 그건 아닌데 이상한데 하고 뛰쳐나가서 사문이 되잖아요. 초월자의 뜻에 따라서 이 인생도 세상도 결정된다라고 하는 신의설을 부처님은 철저하게 부정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인도에 뭐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제도죠. 카스트 제도 그 계급으로 나뉘어진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데 그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때 당시의 모든 상황을 부처님께서 다 타파하시고 인간이란 자신이 행한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바라문의 자식이라서 수준이 높고 훌륭하다 또는 천민의 자식이라서 못하고 하열하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한 뜻에서 신의설은 절대로 불교의 가치관과는 멀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파워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 누군가가 딱 한 명 있다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의지 행위설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게 바로 신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누구?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신의 어떤 결정권처럼 자기 인생에 개입할 수 있고 그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불교의 가치관이다. 자, 숙명론입니다. 숙명론은 모든 것은 자신의 과거나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좌우된다. 얼핏 보면은 왜 저기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을 다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불상들을. 그래서 약간 샤머니즘조차도 불교하고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불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점을 보러 간다거나 자기의 미래의 운명을 점치러 갔을 때 바라보는 그런 불상이라든가 이게 친숙해서 어쩌면 이것도 불교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숙명론하고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설령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이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원인이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받았다 해도 내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그 행위로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치관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불교의 가치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의지 행위설을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파하신 진리가 사성제라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인가? 1. 윤회설 2. 연기법 3. 삼법인 4. 업설.
정답은 무엇일까요? 2. 연기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연기법, 연기를 깨달으셨다라고 합니다. 연기설을 한번 볼까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하여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기. 네. 연하여 일어난다. 연하여 일어난다의 대표적인 명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또한 이것이 없다. 이것이 대표적인 명제인데요.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관계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의 관계인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다.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기에 남편이 있고 남편이 있기에 아내가 있는 것이지 남편이 없는 사람에게 아내라고 하는 호칭은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내, 남편 이런 건 서로가 상대적이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부모의 누구의 자식이다. 뭐 물론 돌아가셨을 때는 돌아가셨어도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그 부모와 자식 그 사이에 그 뭐랄까요? 얽혀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식이 없으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것과 저것의 관계성,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달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윤회설. 윤회설은 우리가 보통 사찰에 다니는 많은 분들 또 불교 신도들께서는 스님, 윤회가 있어요? 아니면 윤회가 없어요? 막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생에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생에 저는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어른 스님은 윤회가 없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왜 윤회에 대해서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명확히 할 것은 불교에서는 이 윤회의 개념,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서는 윤회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처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네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전생에 뭐였는지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윤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윤회가 있다. 다만 불교에서 윤회를 받아들였다. 부처님께서 윤회를, 윤회설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법인은 뭐였죠? 네, 고무상 무아. 그리고 자, 그럼 사법인은 뭐였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사법인. 예,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 계고 다음에 바로 열반적정이 하나 있었죠. 네, 고무상 무아의 열반적정을 더한 것이 사법인이다. 그리고 업설. 네, 업.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업이라는 것. 네, 업이라는 게 뭘까? 예. 자신의 행위가 바로 업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업보이다. 이것을 까르마라고 한다. 업을 까르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업설도 불교에서 충분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윤회설, 삼법인, 업설, 연기법 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번 연기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옳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질문 자체가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질문과 같은 것에 대해 침묵으로 답을 대신하였다. 이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정답은 무기설입니다. 네,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부처님은 질문 자체가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질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다고? 침묵으로 그 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을 때 정답은 무기설입니다. 네. 말하자면 이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말하자면 이제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이 인간의 사후세계, 영혼이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영혼이라는 게 이 육신과 동일한 거 아닌가? 이 육신이 소멸했을 때 죽은 다음에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후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할 법한 이야기들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으로 그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도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말륜가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부처님, 이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존재는 또는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사후세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게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륜가야 그대여, 그대는 내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어서 또는 이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해서 네가 내 밑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화살의 비유를 여기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독화살의 비유를 얘기했지만 오늘 또 한 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가장이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일을 하러 집을 나서는 길에 멀리서 화살이 하나 날아와서 이제 꽂힌 거예요. 화살을 맞았어요, 이 남자가. 가장인데. 그래가지고 독에 묻은 화살을 맞았는데 이제 아내가 놀래서 달려와가지고 이 남편을 의원에게 데리고 가려고 이제 했어요. 그럼 이제 화살을 빼려고 했겠죠, 우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 화살을 못 빼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빼게 했냐면 그 질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는 알아야 하오. 아내에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화살이 동쪽에서 나왔는지 서쪽에서 날아왔는지 남쪽에서 날아왔는지 북쪽에서 날아왔는지 나는 알아야겠소.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바라문인지 끄샤뚜리안지 하다못해 천민인지 수두란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계속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묻힌 이 화살에 묻힌 이 독이 어떤 독인지 내가 알아야겠소. 그러니 빼지 마시오. 너무 어이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 화살의 이 끝에 달린 털이, 이 깃털이 새털인지 꽁털인지 닭털인지 뭔지 알아야겠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알기 전에 그는 죽을 것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화살이 어디서 동서남북 어디서 날아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듯이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나 미래나 이 생이 요한한지 무한한지 이 세계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화살의 비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라고 했어요. 이 기자는 기억하다는 거죠. 기억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을 기록하다라고 기록할 기자로 이해를 합니다. 기록할 기.
그런데 원래는 기록하기 전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다는 이 기록할 기자를 뜯어서 보면은 말씀 원자에다가 자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억할 것도 없는 또 설명할 것도 없고 기록할 것도 없는 그러한 내용을 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침묵으로 그 답을 대신한 이 가르침을 우리는 묵이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침묵으로 대답하신 그것을 무기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나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초기 불교 교단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겨지는 성자의 지위를 가리키는 말은 1. 사다함 2. 아나함 3. 수라한 4. 아라한 네, 정답은 4번 아라한입니다. 초기 불교 교단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네,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겨지는 성자의 지위를 얘기를 했어요. 사다, 마나함, 수라한, 아라한. 수라한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정답은 4번이지만 깨달음의 지위를 얻은 것은 아라한인데 우리가 성문사과 또는 소승사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과 네 가지 네, 소승사과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수다원과입니다. 수다원. 두 번째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네 번째가 아라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네 가지로 했을 때 소승사과 또는 성문사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다원과에 먼저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그래가지고 예류가 또는 입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다원과를 얻게 되면은요 말하자면 그 고진멸도 또는 연기의 이치 인연의 법을 제대로 꿰뚫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깨뚫어 안다 또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뚫어 안다 세상의 이치를 깨뚫어 알게 되면 성인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가는 사이에 7생만 걸치면 된다는 거예요. 7생 말하자면 수다원가에 들어가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이제 예류가 됐잖아요. 예류에서 아라한을 이룰 때까지 7생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예류가다. 근데 7생 안에 깨달음을 얻는데 사다함에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갔을 때는 한 번만 돌아온대. 한 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릅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생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생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사다함과에 이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일례라고 해요. 일례. 한 번만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일례라고 합니다. 일례 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요 말하자면 탐심과 진심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탐심 진심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약간의 번뇌망상 어리석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나함에 이르게 되면은 이 아나함에서는 불환이래 불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다함과에 들면은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데 아나함에서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불환이라고 한다. 불환과를 증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겨지는 성자의 지위가 아라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은 성자의 지위를 얘기하니까요. 바로 아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다함과, 이해하셨죠? 사다함과는 한 번만 갔다 오면 되는 깨달음의 경지, 말하자면 성인의 반열에 들었고, 또 아나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번 생에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정진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불안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면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수라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소승사과, 성문사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설법 단계에서 특히 제가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셋을 쌍으로 모았다. 그것에 합치하는 항목을 고르세요 했네요. 1. 보시, 인욕, 정진. 2. 보시, 인욕, 생천. 3. 인욕, 지계, 정진. 4. 보시, 지계, 생천. 정답은 4번 보시, 지계, 생천입니다. 이 문제 아마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잘 없거든요. 부처님의 초기, 여러분 초기 설법 단계에서 특히 제가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시, 지계, 생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 보시의 시, 지계의 계, 그리고 생천의 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시계천사상이라고 합니다. 시계천사상. 보시는 결국 뭐예요? 남을 위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공덕을 쌓고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율을 잘 지키면, 계율을 잘 지키면 그 결과, 그 과보로서 어디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시계천 사상이라고 합니다. 초기 설법 단계에서 있는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사실 남을 돕는 것은 보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제물로서 보시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보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서 보시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지계는 무엇인가? 지계는 바른 생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 삶을 잘 제어하고 억제하고 내가 흐트러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지계라고 하는데, 이 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지계를 바탕으로 나온 팔정도 뭐였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 그 생활, 팔정도를 이 지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냈고, 그리고 실천하라고 그 제가자들에게 권했던 거죠. 남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남을 위해 보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제어하면 반드시 천상에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그때 당시에 만연해 있던 어떤 사유 방식과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이 맞아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인도 당시, 고대 인도 당시에는 그런 이 시계천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소승불교의 기본 개념으로서 부파시대 때 가장 중요시되었다. 2. 중생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진 부처될 성품을 가리킨다. 3. 부파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던 개념이 불성이다. 4. 깨달아야만 갖게 되는 특성이 불성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중생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진 부처될 성품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성. 여기 한문을 잘 보세요. 부처님의 성품입니다. 그죠? 부처님의 성품.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품이 있어요. 누구에게? 중생에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중생들을 살펴보니 나와 같은 나처럼 그 깨달음을 얻을 만한 그러한 성품들이 모든 중생에게 다 갖추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예, 시각으로 봤을 때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부터 갖추어진 부처의 성품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어졌다고 해서 불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로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열애의 성품을 갖추었다. 열애가 될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 이래서 열애장 사상이라고도 하고 불성 사상을 열애장 사상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시각이랬어요.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니 중생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진 부처될 성품이 있더라. 그 성품을 뭐라 한다? 불성이라고 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소승불교의 기본 개념으로서 부파불교 때 가장 중시되었다? 아니죠. 대승불교에서 더 많이 강조됐죠. 여기도 부파불교에서 중요시하던 개념이 불성이다? 아닙니다. 부파불교에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파불교에서도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그 부파에서 일어나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불성의 개념이 더 확대되고 부처님, 그러니까 일종의 불타관이 변화되잖아요. 대승불교에 오면 불타관,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불타관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불성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강조되고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자, 네 번째, 깨달아야만 갖게 되는 특성이 불성입니까? 아니죠. 깨닫기 전에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생명 존재들 안에 부처의 성품,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다 자격이 이루어져 있더라. 이러한 내용이 불성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불성을 설명할 때요. 그냥 이렇게 부처의 성품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불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열반경입니다. 열반경. 이 열반경에 보면 특히나 대승열반경이죠. 대승열반경에 보면 연기가 바로 불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도가 바로 불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뭐가 불성이냐? 공이 바로 불성이다. 이렇게 내용이 명확하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대승열반경의 내용입니다. 공이 곧 불성이고 또 연기가 곧 불성이고 중도가 곧 불성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인가? 말하자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공사상이라든지 또는 중도의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바로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불교의 교리를 설명한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불교에만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2.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3.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가르침이다. 4. 엄격한 고행을 통해서만 우주의 존재자인 브라만과 아트만이 합일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불교 교리에 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잖아요. 불교의 교리를 설명한 것 중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답이 4번이니까요. 이 앞에 세 가지는 전부 맞는 얘기겠죠? 자, 맞는 얘기 먼저 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불교에만 한정되지 않은 보편적인 진리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과거의 부처님 때도 똑같은 것을 보고 이 세상의 이치를 보고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아인 이 세상 변화하고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에만 한정되지 않은 보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무아이고 또한 뭡니까? 상호 관계 속에서 인연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의 법칙 또한 연기의 법칙.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가르침이다.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가운데만 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살짝 왼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살짝 오른쪽으로 그렇게 해서 가운데 반듯하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중도의 폭은 굉장히 넓다. 또한 중도의 가르침은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뿐만 어느 것에도 분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고 또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르침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측면의 중도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불교의 교리죠. 네 번째는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엄격한 고행을 통해서만 우주의 존재자인 브라만과 아트만이 합일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불교의 교리는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 인도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 고행주의자들에게는 이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의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지식 플레이 시간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선지식인 마주 도일 선사는 남종선에서는 6대 해능 7대 회양에 이어 8대 조사로 섬겨지는 분입니다. 7대 남학회양선사의 상수제자로 알려진 마주 도일선사는 조사선의 시조이기도 한데요. 스승이었던 회양선사와의 특별한 일화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마전작경,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다 라고 하는 회양선사와 마주 도일선사 이 두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마주 도일 선사가 남학 전법원에서 좌선을 하며 수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훗날 그의 스승이 되는 회양 선사가 지나가다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좌선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마주 선사가 부처가 되고자 한다고 대답을 하니까 회양 선사는 그 길로 마조 스님 옆에 앉아서 갑자기 기왓장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마조 선사가 그 회양 선사에게 묻죠. 스님, 기왓장은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회양 선사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에 마조 선사가 살짝 빈정거립니다. 그렇잖아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런다고 해서 기왓장이 어디 거울이 되겠습니까? 마주선사의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양선사가 버럭 소리를 칩니다. 기왓장이 거울이 될 수 없듯이 좌선으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러자 이에 마주선사도 지지 않고 따지듯이 응수를 하죠.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요.
이에 회양선사는 소와 수레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만약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수레를 다그쳐야 하겠느냐 아니면 소를 다그쳐야 하겠느냐. 이에 마조 도일 선사가 대답을 못하자 남학 회양 선사는 자선만 하는 것은 부처의 흉내만 내는 것이니 부처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마조 도일 선사는 크게 깨우쳤다고 합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글쎄요.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를 깊이 한쪽으로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전문성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오늘날 봤을 때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가르침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전문성을 키우고 말고의 가르침이 아니라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 뭔가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것만이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도가 무르익고 수행이 무르익은 분들은 시장 한복판에서도 또 마트 한복판에서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있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건 관계없이 그렇게 수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돌을 갈아서 이 거울을 만든다는 것,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뭔가 분별하고 차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만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뜻만 의지만 분명하다면 그 어떤 것도 수행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시겠습니까? 마음을 닦아서 부처를 이루시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불교의 기초교리 가운데 불교 용어들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마조 도일 스님과 그의 스승이신 남학 회양 선사의 일화,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